상당히 생길 때까지 잘 증상을 잘 못 보는데 남의 경우는 정말 항암제만 이렇게 잠깐만 세는가요? 아.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원신 기자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편에 이어서 난소암의 최고 명의를 찾아서 직접 만나는 코너인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난소암 명의 34명에게 본인이나 가족이 난소암에 걸렸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추천을 받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의를 통해서 약 200여 명의 명의들을 추천받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받은 우리 교수님이 바로 국립암센터에 계셔서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임명철 산부인과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교수님 한번 불러볼까요? 네. 민정 교수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바로 옆에 국립암센터 임명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일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굉장히 저희 난소암 진료하고 연구에 열심히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진행성 난소암 또 재발성 난치성 난소암에 대해서 그동안 국립암센터가 열심히 치료하고 또 여러 연구를 하는 것을 좋게 봐주셔서 저희 암센터를 추천해 주신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난소암은 한번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초기에 뭐 증상들이 있나요? 네, 아쉽게도 난소암은 이제 초기 증상이 없는 암입니다. 근데 이제 난소암이 특히 조금 어려운 점은 난소라는 장기가 다른 장기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있는 장기가 아니고 난소는 이렇게 복막이 있으면 복막을 사실 뚫고 자기가 감싸면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난소는 그냥 복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이 상당히 생길 때까지 증상을 잘 못 느끼시고 그 혹이 복강 내에 생겨서 이렇게 쭉 전이가 돼도 복수를 상당히 만들기 전까지는 증상을 모르기 때문에 난소암이 조기 진단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러한 해부학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사실 초음파 진단이 굉장히 발전됐는데도 불구하고 난소암의 조기 진단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췌장암처럼 뭐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술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또 관련된 여러 치료법들이 이제 복강 내 항암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표적 면역 치료들이 이렇게 병행이 되면서 생존율은 좀 향상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소암은 발견되면 3-4기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네. 다행히 이제 앞에 말씀 주셨지만 3-4기 이 얘기는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한 절반 정도가 조기 난소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행성 난소암이라는 얘기는 사실 국외 자료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래도 진행성 난소암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제 그 경우에 어떻게 치료가 되냐 하면은 저희가 치료를 말씀드리면서 꼭 말씀드리는 게 수술과 항암을 하나의 패키지로 생각하셔서 이 정확한 패키지가 정확한 시기 내에 끝나는 이 패키지 치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술은 복강 내에 잔류 종양이 남지 않게 최대한 종양을 작게 만들수록 예후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결정이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항암제를 정확한 시기에 시작해서 정확하게 끝내야지 또 좋은 예후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나이, 또 조직형, 또 분화도, 또 유전적인 성질 이건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 정해진 상태에서 어떠한 곡선으로 처음 스타트를 긋는 것은 수술로 잔류 종양을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암제를 정확하게 맞는 것이 되는데요. 자, 우리 임 교수님은 난소암 치료에서 복강 내 온열 항암 화합 요법이라는 연구를 진행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구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난소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막에 생기고 주로 복강 내에 질환이 머물러져 있어요. 심지어는 복강 외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4기의 환자들의 생존율도 복강 내의 종양을 얼만큼 잘 절제하는지가 생존율을 결정한다. 이렇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강 내에 저희가 항암제를 직접 투여하는 것을 복강 내 항암 요법이라고 합니다. 그 복강에 세척을 하면서 항암제와 약간 따뜻한 온열로 세척을 하면서 이제 항암제를 한 1시간 반 동안 관류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시행한 것이
복강 내 온열 항암항 요법이 되겠고 이제 하이페이크라고 통상 부르게 되는데요. 치료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치료를 했을 때 재발률을 얼마큼 낮추고 사망률을 얼마큼 낮추는지 이 해저드 레이저를 뭐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한 40% 정도 재발을 낮췄다. 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페이크는 어쨌든 복강 안에 직접 이렇게 물과 함께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항암 주사를 맞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복강내라는 공간은 혈관에 있는 이 혈관내 공간보다는 훨씬 사실은 안전한 제3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강내 항암을 합니다 이러면 되게 무서워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혈관에다가 항암제를 투약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알러지 반응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고 백혈구가 떨어지지만 복막에다가 투약을 하게 되면 아주 일부 항암제가 흡수가 되고 대부분은 암세포에나 이런 세포에만 가게 되고 나머지는 대개 저희가 하이페이크할 때는 이것을 다 배액을 하기 때문에 먼저 환자분들이 수술 이후에 좀 많이 부작용, 합병증 이런 걸로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최근에 좀 개발돼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환자분들이 치료 자체에 항암을 하면 머리가 빠지고 수술을 하면 유착이 생기고 이러한 합병증을 먼저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수술하시고 요양병원 가셨다가 늦게 와서 항암을 하시고 또 항암하다가 2-3주 하시다가 또 이렇게 쉬시다가 또 뒤늦게 와서 항암하시고 이러면 치료 성적이 뚝 떨어지거든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서 생기는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고 병만 좋다면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만 치료 도중에 여러 문제가 생겼다고 그게 무서워서 그때 병이 자라면 그때는 정말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지고 더 힘들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암은 더 진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환자들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 같은 명의분한테 예약을 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진단을 받고 나서 이게 얼마나 빨리 난소암이 맞아요. 진행이 되는지. 난소암은 복강 내 한 공간 내에 있고 이것이 바로 전이를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한테 오시는 분 특징이 대부분 다 검사가 마무리를 다 짓고 오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난소암은 오시게 되면은 가능하면 저희가 2주 내로 목표를 삼고 가능하면 1주 내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기간이 길진 않고요. 오시면 가능하면 빨리 수술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항상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사전적 수술 하시는 예전 유명의 배우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런 거 외에도 평소에 할 수 있는 또 예방법 이런 게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소암은 한 3,000명 생기는데 그중에 15%가 혈액에서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엄마가 난소암인데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면 가족분들은 남녀 모두 검사하셔야 돼요. 이 유전자가 있으면 난소암도 잘 생기지만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이 다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도 포함이 되는군요. 남자도 유방암 발생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카 검사를 가족의 혈연 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궁 내막증이 난소암의 전구 병변이 되기도 합니다. 와,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자궁 내막증은 사실 굉장히 흔한 병인데요. 이 가임기 여성의 한 15%까지 내막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뭔가 증상이 있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일단 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 경우에 경구피임약을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경구피임약을 사용하시게 되면 배란 횟수가 줄거든요. 배란 횟수가 많은 경우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고 임신이 없거나 모유수가 없는 경우에는 난소암이 또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구피임약을 이제 고위험군이라면 저희가 조심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모유수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모유수유 자체가 난소암이나 유방암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초경을 시작할 때에 운동을 충분하게 많이 하는 것이 난소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후향적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잘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난소암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경구피임약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또 쉽게 먹을 수는 있지만 어느 얼마만큼 먹어야지 예방 효과가 있다거나 이런 걸 잘 모를 것 같아요. 경구피임약을 난소암 예방 목적으로 굳이 드신다고 하시면 이걸 장단을 잘 따져야 되는데요. 혹시 유방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호르몬 약제다 보니까 그 문제랑 또 아주 드물지만
혈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여성에게 경구피임약을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생리통이 명확하게 있고 자궁내막증이 명확하게 있고 이것이 이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가족력이 있고 난소암의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브라카 변이가 있으면 브라카 1번은 35세 이후 브라카 2번은 40세 이후에 저희가 미리 예방적으로 절제를 하거든요. 다 의료보험도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가입력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라면 저희가 경구피임약을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들에게 당부할 말씀 꼭 좀 알려주시죠. 저희 위에 박상현 선생님이라고 사실 난소암의 1대 명이라고 하실 수 있는 네네 1세대죠. 네. 저희 순위에도 올라왔어요. 네네. 박상현 선생님이 한 20년 넘게 하셨던 연구에서 제가 거기서 배우기 시작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였고요. 네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개는 다 퍼지시고 복강내 전이가 돼서 어떻게 말씀 듣고 오셨는지 저 요양병원에 가서 그냥 잘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난소암의 경우는 정말 항암제만 잘 써도 90%가 암 수치가 정상이 되고 CT에서 복수가 사라질 정도로 굉장히 반응률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렸다 쉬면은 저희 몸보다는 암이 더 좋아합니다. 암이 더 분화를 다양하게 하면서 저항성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하고 바로 항암하고 환자분들 힘드시겠지만 암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암을 더 힘들게 잘 치료하셔서 결국은 반응률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발률 낮추고 장기적인 생존율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인터넷에 다양하게 떠도는 이 다양한 썰들을 제대로 우리가 고치는 데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난소암의 오해와 진실 간단히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빈뇨와 잔뇨감이 있으면 난소암일 수 있다. 자, 하나, 둘, 셋. 왜 그런가요? 난소암일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종양이 특히나 뭐 자궁내막증과 관련된 딱딱한 난소암이 유착을 만들면서 방광을 누르기 쉽거든요. 그래서 난소암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빈뇨와 잔뇨감이 있는 경우에 난소암일 것보다는 다른 질환을 먼저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으로도 난소암 진단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런데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면요. 세모인가요? 난소에 암이 발생이 되고 복수가 차게 되면 나팔관을 통해서 이렇게 세포가 가끔 역류돼서 자궁경부에서 난소암 세포가 채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포진 검사로도 확인이 됩니까? 네, 저희가 난소암 환자들 복수가 있는 분들을 자궁경부암 세포를 하면은 난소암 세포가 이렇게 가끔 검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복수가 있는 경우에 우연히 발견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자궁경부암 검사로 난소암 초기일 때 검진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한 소견이지 자궁경부암 검진으로 난소암 검진은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질염이 자주 발생하면 난소암 위험이 높아진다. 하나, 둘, 셋. 아니라고 하네요. 네, 왜 그런가요? 이 전체의 질염 자체는 사실 감기와 같이 매우 흔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잘 치료받고 증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산부인과 다니시고 하시면은 이것이 난소암의 아주 직접적인 위험 관계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배란이 많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을 하거나 피임을 하면 난소암 위험이 줄어든다. 교수님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출산을 하시거나 피임을 하게 되면은 배란을 안 하게 되고요. 복막이 사실 이 비닐막처럼 굉장히 탄탄한 막인데 배란을 하면서 그 막을 깨는 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 주로 난소암이 주로 요즘에 이해하기로는 나팔관에 있는 세포가 변형이 일어나면서 그 변형 세포가 난소에 들어가서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란 횟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아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난소암의 발병 가능성도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난소암 수술 후에는 임신을 할 수 없다. 하나, 둘, 셋. 임신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난소암 수술 후에도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 통상 난소암인 경우에는 진행성이면 양측 난소를 다 절제를 하고 네네. 또 항암을 하기 때문에 난소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아주 초기일 때는 한쪽 난소만 절제하고 가임용 보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난소 난간을 살리고 자궁도 살려서 임신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항암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임신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어린 나이에 암이 발병돼서 양측 난소를 절제하는 경우에도 난소 조직을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과배란으로 난자를 미리 채취해서 그 이후에 치료를 하면서 가임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물론 쉽진 않지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암이 진단되더라도 가임력, 임신, 출산에 대한 것을 잘 알아보고 전체 치료 계획을 잘 스케줄을 짜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2 동아일보 헬스 동아가 새롭게 변신하면서 추진한 여성암 명의가 뽑은 명의 네 번째로 난소암 수술 최고 명의를 만나봤습니다. 동아일보 헬스 동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